윤동주는 1917년 항일교육의 성지 북간도 명동촌에서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분홍이자 개신교 장로였고 아버지는 명동학교 교사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명동학교 설립자 김양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되도록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윤동주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조선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동주의 인생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송몽규입니다. 송몽규는 윤동주보다 3개월 일찍 출생했으며 윤동주와는 사촌지간입니다. 둘은 5살 때까지 한 집에서 살았으며 명동소학교, 연희전문학교, 일본 유학까지 함께합니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송몽규와 윤동주는 옥고까지 같이 겪었고 19일 간격을 두고 순국합니다. 윤동주의 또 다른 친구이자 7,80년대 민주투사 문익환 목사의 말에 따르면 윤동주는 내성적인 것에 비해 송몽규는 아주 외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몽규가 신춘문예 당선, 연희전문학교 차석 등 항상 앞서나가 윤동주가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근 영화 동주를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명동소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어린이 잡지를 읽으며 문학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5학년 때는 동시 잡지 세명동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윤동주는 문학뿐만 아니라 축구와 재봉틀질도 잘했다고 합니다. 은진중학교 시절 축구부원들의 유니폼 넘버를 윤동주가 집에서 직접 달고 올 정도였습니다. 소극적 성격과 달리 웅변대회에서 1등한 경력도 있습니다. 윤동주가 가장 존경하던 시인은 정지용이었습니다. 1935년 출판된 정지용 시집을 사서 밑줄을 긋고 촘촘히 메모도 하였습니다. 시집에는 동시가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윤동주도 이것을 읽고 동시를 여러 찍기도 하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문학 지망생으로서 직접 정지용 집에 찾아가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용은 윤동주를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훗날 정지용은 윤동주의 대학 동기 강처중의 부탁으로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문을 써줍니다. 윤동주는 정지용 말고도 백석을 존경했는데 그의 시집 사슴이 200부 한정판으로 출판되어 구할 수 없자 학교 도서관에서 일일이 필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윤동주는 아버지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문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문학을 배우면 기껏해야 신문기자밖에 더 된다며 의과 진학을 원했습니다. 당시 일제 탄압으로 가세가 많이 기운 상태였고 마찬가지로 문학을 공부했던 아버지는 사업을 여러 번 말아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안정적인 길을 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밥을 굶거나 가출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자간의 대립은 할아버지의 개입으로 윤동주가 이기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문과에 가면 고등고시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고시를 보려면 법과에 진학해야 합니다. 어쨌든 윤동주는 송몽규와 함께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합니다. 연전 졸업 후 윤동주와 송몽규는 민족문화 연구를 위해 일본 종합대학 진학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을 가려면 창씨의 명은 필수였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고민 끝에 히라노마 도호주 소무라 무게이로 개명합니다. 시참회록은 윤동주가 창씨 개명하기 5일 전에 쓴 시입니다. 학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해야 하는 고뇌와 그럼에도 지속적인 성찰로 민족의식을 잃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1943년 여름방학이 되자 윤동주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며칠 전 일본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윤동주 송몽규가 조선 학생들과 함께 조선 독립, 일본 징병제를 이용한 무력 봉기 등을 논의했다는 게 미행을 통해 들킨 것입니다. 윤동주와 송몽규는 2년형을 선고받아 후쿠오카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수감 기간 중 윤동주는 바닷물을 생리식염수로 대체하는 실험을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1945년 2월 16일, 향년 만 27세였습니다. 그리고 19일 뒤 송몽규도 같은 사인으로 사망합니다. 윤동주는 1941년 연전 졸업기념으로 슬픈 족속, 별에는 밤 등 19편을 모아 시집을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시집 제목은 세상에 환자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병원으로 지으려다가 서시를 쓴 이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 이양하 교수가 한글 시어와 항일적 내용이 윤동주 신변에 위험이 따른다며 반대했고
집안에서도 300원이 부족하여 출판을 포기하게 됩니다. 시집의 필사본은 윤동주, 이양아, 그리고 그의 대학교 후배 정병욱 이렇게 3명에게 있었는데 광복 이후 정병욱에게 준 필사본만이 보존되어 1948년 시집으로 출판됩니다. 기존 19편과 강처중이 보관하고 있던 12편을 더해 총 31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윤동주의 주요 시 소재는 부끄러움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식민지 현실 속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싸우고 그의 절친 송문규도 19살 때 독립군에 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적극적인 저항 행동 없이 일본 땅에서 순수하게 시를 쓰고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으러 가는 대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대 일제의 침탈이 가장 심하고 문인들이 친일로 전향하던 시기, 윤동주의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한 용기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새로운 의지를 다잡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 자신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지금의 우리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윤동주에 대해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채널명이 5분 문학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댓글에 서시 전문을 적어 놓았으니 혹시 암송시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이 시를 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